왜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수로 형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. 아. 학교에서 뭐 주인공 같은 역할을 다 둘이서 네,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고. 그래서 제가 수로 형까지는 나이도 저희보다 형으로 들어왔고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형이 뭐 잘 됐길래 어우 그래 형 뭐 잘 돼야지. 잘 됐다 형. 네. 김영준 씨가 열심히도 안 했고 아니 노래한다고 음악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계속 정도를 걸어왔는데 저 학교에서 진짜 그 기타 치고 노래만 했어요. 내가 배짱이라고 심지어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신입생들 딱 와서 인사하잖아요. 근데 막 다들 막 정성아 씨 막 앞구르기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햇빛대사 하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올수록 나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지? 너무 끼가 많은 애들이 온 거예요. 야 이건 내가 다닐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앞에서 그 시간이 끝났어요. 소개하는 시간이 이제 다음 시간으로 2월이 된 거예요. 아 우리 고민을 했죠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나중에 해야지? 하고 휴학했어요. 진짜? 그거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하고 야 이건 내가 다닐 자기소개 아니다. 시간에 그 때문에 아 진짜 휴학을 하고 음악 서클을 제가 이제 예음회라고 뭐 조규만 씨 막 있는 이런 있어요. 휴학한 상태에서 네. 학교 매일 나왔죠. 서클 활동 때문에 매일 와가지고 저기 모여가지고 다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모여서 여기 좀 편하지. 아 여기 너무 편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필모 씨도 잘 몰랐던 거고 그랬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뭘로 잘 될 줄 알았냐면 배우보다 예능 쪽으로 잘 풀릴 줄 알았어요. 주변에 이렇게 친구가 있고 편하면 얜 훅 날르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딱 뭔가 안 맞으면 얘는 그냥 스텝이 돼버려. 수학해요. 라스하잖아요. 그러네. 하나 딱 안 맞으면 바로 휴학이에요. 휴학이구나 휴학. 야, 그러죠. 여기 목소리 톤이 좀 나죠. 이게 좀 떠야 되거든. 사실 우리 둘의 어떤 우리 프로젝트 좀 연기지만 이 둘을 또 내가 이게 공중파 라스 아니에요. 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형준이 또 다 잘 됐죠. 지금 뭐 계속 애 키우느냐고 힘든데 라스를 통해서 또 예능 하나 꽂아주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거든요. 오늘도 열심히 하고 불쌍하게 나오겠네요. 항상 그랬어. 너 항상 그랬어. 눈이 그리고 너무 깊어.